올해 전국 체전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 대표 선수들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메달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열기 넘치는 현장에 조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트를 가로지르는 빠른 드리블과 패스, 골망을 가르는 깔끔한 슛까지. 연습 경기지만 선수들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강도 높은 훈련에 숨이 턱턱 막히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8강에서 떨어졌는데 이번 년은 4강을 목표로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둬 될 것 같습니다. 한여름 뙤약 배달에 여자 사이클 선수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올해 대회에는 7명의 선수가 개인전과 단체전 등 11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1km 거리의 트랙을 100바퀴 넘게 달리는 고된 훈련도 금메달을 생각하며 묵묵히 견딥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스타트인데 부족한 점은 끝까지 밀고 가는 게 부족해서 지금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여자 사이클 팀은 금메달 2개를 포함해 5개 메달을 땄습니다. 애들이 잘 집중해주고 조금만 더 힘내주고 이제 같이 서로서로 격려해주면서 하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 규모는 1,600여 명. 무더위 속에 종합 9위를 목표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